공부한 지 얼마 안 됐고 배우 수업 이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듣는 기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뭘더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내가 바라는 연기가 이건 거예요. 내가 꿈꾸던 연기가 이런 연기. 그런데 지금 뻔한 연기라고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된다고 너 게으르다고 뭐라고 듣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로제로님이 생각하는 그 연기의 개념을 깨셔야 됩니다. 그게 지로제로님이 생각하는 좋은 연기는 좋은 연기가 아니라 뻔한 연기예요. 뻔한 연기를 그냥 잘 해내는 거예요. 되게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고요. 감정 컨트롤 되게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지만 좋지 않을까? 지만? 지만 막 감정 컨트롤 잘하니까 좋지. 옆에 사람 돌아버리겠지 않을까?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 옆에서 봐도 좋은 사람이어야 돼. 장 그레시, 그 과장님이 주신 폴더틀이 왜다 무시한 거예요? 장 그레시, 그거 회사 매뉴얼이에요. 회사 매뉴얼이에요. 아니면 그거 회사 매뉴얼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처럼 하나로 묶어도 될것 같고. 회사 매뉴얼이요? 뭐 이래야 될것 같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가 뭐예요? 매뉴얼을 말하는 거죠. 모두가 이해했고 약속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당신이 저렇게 다 고쳐놓으면 저거 문제 생기면 저거 가지고 당신한테 문의해야 합니까? 회사에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을 때 동안은 명심하라고. 자,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나의 장그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일, 회사 일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나의 회사 일이 돼야 되고 나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 당신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이런 센 말이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말할까? 그래서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게끔 하는 대체가 필요한 거죠. 뭐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장그래가 고쳐놓은 매뉴얼 때문에 일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뭐 영업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빡이 돌겠죠. 그렇지. 그 과장님이 주신 폴더트를 그왜다 무시한 거예요? 그거 회사 매뉴얼이라고. 그게 무슨 뜻 아니야? 너 때문에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서브텍스가 이렇게 되겠죠. 장그래를 그냥 놀리려고 한다? 네, 이런 목적은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장그래가 우리 이제 미생을 거의 다 보셨을 테니까 걔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거죠. 쟤는 우리 팀에 낄 애가 아닌데 걔가 꼈어요. 짜증 나지, 솔직히. 너희들 막 성우 공부 막몇 년씩 했는데 어떤 애가 19살에 한명 붙고 막 이런 적 있었잖아, 몇년 전에.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뭐 그냥 한 번에 시험 봐가지고 훅 들어왔다 뭐 이런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 좀 짜증나. 근데 들어왔는데 연기도 잘 못해. 그 보니까 낙하산이야.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짜증나겠죠. 그러면 걔를 놀리고 싶거나 걔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사람인데 왜안 생겨? 그치?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꼬투리 잡힌 거지. 걔가 회사 매뉴얼을 이렇게 고쳐놓은 걸 내가 봤으니까 이제 아싸씨 이래가지고 있을 때 동안은 명심하라고. 이러면서 한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그래를 뭐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그럼 이두개 중에 뭘 선택할까 하냐면 선생님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게 나화 되기에 훨씬 더 좋으니까 나는 이걸 하겠는데 예를 들어 이 그림으로 그럼 더 이렇게 공감대 형성 못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네, 좀더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장그래를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싶은데? 라고 조금 한발더 가셔서 나는 그냥 장그래를 괴롭히고 싶어서 이런다 이러면 이건 나화된 게 아니죠. if I 한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 나는 그렇게 장그래? 왜 그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온 걸 나는 꼴보기 싫어할까? 예전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던 사람한테 뒤지게 당한 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또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네, 똑같은 루트인데 나에게 진실성이 더 입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나를 믿게끔 할수 있는 대체들을 또 연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제로님, 전 좋았습니다. 감정이랑 대사랑 다 강하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다만 화날 때랑 처음에 감정 누르고 장그래시 부를 때랑 모든 대사 속도가 일정해서 되게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마지막에선 목소리를 키우는 걸 보니 감정 컨트롤이 엄청난 건 아닌가
이 배우 되게 연기 잘하는데 막 이런 느낌인가 봐, 그치? 백원님, 군기 잡는다, 기싸움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럼 왜 이렇게 군기를 잡거나 기싸움을 할까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기싸움을 해서 내가 상대방을 눌러야겠다 같은 목적 또한 없다 보니까 그냥 상사나 선임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의자님, 연님 감기 걸리셨나요? 회사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잘 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화를 낼수 있지만 보는 눈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큰 소리를 잘 낼지 모르겠... 어, 그래. 이유 없는 화를 잘 내신 것 같아요. 아주 귀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지로제로님은 좀 당황스럽겠지만 세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솔직한 너희들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되게 잘 들었어요 막 이러지만 속으론 사실 아니잖아. 근데 막 이렇게 그냥 우리는 사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얼굴 거의 한 번씩은 다 봤다. 우리는 또 같이 오프라인 스터디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다 세게 나누거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가식 막 이렇게 내숭 이런 거 털어내야 연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욕하고 욕 먹고 이런 것부터 먼저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난 일부러 너희들한테 다 시키는 거야 이거.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 거고,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또 맞는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생님이 맞다라고 평가해주면 맞긴 맞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넘어가면 뭐야, 저, 뭐, 쟤 듣는 게 없네라고 내가 판단해도 되는 문제지. 뭐, 너희들이 뭐 그래 잘한다고 코멘트가 다 맞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자유롭게 살게 하는 연습이에요. 막, 이렇게 막 하시면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근데 욕먹는 것도 자유롭고, 욕하는 것도 좀 자유롭고. 대신 뭐 이제 뭐, 미워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루님,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되게 정확하게 화를 내는 느낌이에요. 상대를 하대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하게 화를 낸다? 라기보다는 뻔하게 인것 같아, 그지? 지님, 사실 저렇게 윽박지를 만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직장 내에서 화는 이렇게 내는 거지 하는 스테레오 타입을 내니까 뻔하다. 공유 폴더 틀이 익숙하던 게 갑자기 확 바뀌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단전부터 깊은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자, 이 감정이 작아요. 네, 감정 작은 게 문제입니다. 맨날 연희한테 하는 얘긴데요. 자, 뭐 첫째는 이제 감정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더큰 거예요. 감정보다 표현이 더큰 경우가 그렇게 썩 좋은 경우들이 아닌데, 네, 이 아이는 감정을 작게 만들고 있는데, 연님은 내 감정을 그렇게 스타트 부분부터는 좀 표출하지 않고 누르는 것 같은 연기를 취했거든요. 근데 눌릴 게 없어. 눌릴 게 없어.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그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누르는 연기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잘 눌러질까? 큰데 그게 그렇게 잘 눌러질까 해서 그런 게 연기 같은 거고. 그래서 결국 롤 같은 거지. 뻔하고 기싸움이든 군기 잡는 거든 뭐 이런 연기, 이런 장면의 연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가 이렇게 할까? 너가 다니는 회사에서 누구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네가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가 볼 때는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이런 거고, 놀자님이 볼 때도 회사 사람인데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잘 낸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지님이면 더 빡칠 것 같은데 저렇게밖에 안 낸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사는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연기를 하는 게난 너무 안타까운데요, 나. 그리고 자, 선생님 하나 더 할게요. 이 아이가 말을 되게 부드럽게 해요. 혹시 그걸 코멘트, 하루님이 이제 말씀을 되게 잘한다라고 말한 게좀 비슷할까? 싶은데, 말을 되게 부드럽게 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들려. 왜냐면 나는 힘이 빡 들어갈 것 같거든. 얘가 지금 빡 돌았으니까. 그 폴더트리 그거 왜다 무시한 거예요?
그거 회사 매뉴얼이에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막 약간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거 회사 매뉴얼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되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말할까? 라는 말이 이 몸에 텐션이 하나도 없다. 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몸에 텐션이 없다라는 건 몸이 편안한 상태인 거죠. 내가 지금 열받아 미치겠는데 몸 편안한 사람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음이 그렇게 덜 불편한 거야. 덜 화난 거야. 그래서 나는 말도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정은 누를 수 있지만, 그게 말투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사람인데. 그거 컨트롤하면 사이코패스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생각해 볼 필요성은 사실 없는 부분이야. 왜냐면 진심이면 되니까. 내가 마음 싫으면 이거 당연히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약간, 지님께서 스테레오타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커리어 우먼 연기? 이렇게 보이네. 커리어 우먼 롤. 보이네. 근데 분석은 뭐, 빡돌 것 같은데? 신입사원 다 입사해가지고, 업무 매뉴얼 내가 담당이라 교육을 시켰는데, 장그래가 이렇게 막다 해놔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과장님이 보고서에 나를 호출해가지고, 이게 뭐냐, 양식도 절차도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게 보고서 누구 보고 결재해서, 네 담당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너 중간에 검토하긴 했어? 막 이러면서 핀잔을 막준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장그래가 뒤에서 보고 있었어. 장그래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이러는데, 장그래 씨 따라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주의를 주는 거래. 그러면 너는 이미 회의실로 들어와가지고 장그래랑 단둘인 거잖아. 지금 분위기를 잡은 것도 좀 잘못 잡은 거야. 분위기가 엄숙하고 불편하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것 같다. 긴장감이 맴돈다. 이 상황이 너무 싫을 것 같다라는 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나는 회의실에 이미 들어와서 지금 장그래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사가 이 전사를 하고 나는 문 닫고 이제 장그래를 보고 감정을 다시 잡을 거 아니야. 이제 단둘이니까. 과장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불편하고 짜증나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이, 예를 들어, 과장님이 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는데 잘못 보였어.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대사에 묻어나겠죠. 도대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이가 없고. 장그래 씨, 그 과장님이 주신 폴더트리 그 왜다 무시한 거예요? 장그래 씨. 그거 회사 매뉴얼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불편함과 과장님에 대한 어떤 데미지를 걔한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그냥. 장그래 씨, 그 과장님이 주신 폴더트리 왜다 무시한 거예요? 장그래 씨! 자, 일단 여기 사이에 안 들었어요. 장그래 말안 들었어요. 그 말이 너한테 영향을 줘야 되잖아. 근데 너의 목적은 지금 말 끊는 거야. 회사 일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연아, 내 거가 하나도 안 돼. 내 거가 안 돼. 분석 따로, 연기 따로. 진정성은요, 내 거가 돼야지 나와요. 근데 안, 진짜 너무 안 나온다. 내가 볼 때는 좀 게으른 것 같은데. 분석한 거를 분석표만 주고 어떤 예를 들어 봐봐. 연극영화과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금 네가 준 연습 이 분석표를 줘. 전사를 쫙 불러줘. 이런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했고 나는 지금 장그래를 데리고 회의실로 들어와서 답답하고 어이없는 마음을 담아 주의를 주는 장면이다. 자, 해봐. 이래서 하잖아. 그럼 한 10명 중에 그 9명이 이거보다 연기 잘할 것 같아. 그 상황만 줘도, 대사 안 줘도. 왜냐면 그 빡돌 상황이니까. 지금 빡안돈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볼륨과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함은 막 있을 것 같은데 너는 되게 컨트롤을 잘한. 왜냐면 감정 컨트롤 그렇게 잘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잘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 지금 뻔한 연기인데 지로제로님이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지로제로님이 들을 기가 없다.
써서 그럴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직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고 배우 수업 이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듣는 기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뭘더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내가 바라는 연기가 이건 거예요. 내가 꿈꾸던 연기가 이런 연기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연기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연님이 한 요런 연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뻔한 연기라고 그렇게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된다고 너 게으르다고 뭐라고 듣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로제로님이 생각하는 그 연기의 개념을 깨셔야 됩니다. 그게 지로제로님이 생각하는 좋은 연기는 좋은 연기가 아니라 뻔한 연기예요. 뻔한 연기를 그냥 잘 해내는 거예요. 되게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고요. 감정 컨트롤 되게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지만 좋지 않을까? 지만? 지만 막 감정 컨트롤 잘하니까 좋지. 옆에 사람 돌아버리겠지 않을까?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 옆에서 봐도 좋은 사람이어야 돼. 연기 이기적으로 하면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